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과 제너럴라이즈드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N차 대칭 행렬은 다이아고날라이저블 되는 걸 알았죠? 자, 더군다나 또 직교 대각화 가능한 것까지도 끌어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대각화를 일반적인 N바이 행렬 A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대각화를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했었잖아. 근데 이것을 정사각 행렬이 아닌 행렬에 대해서도 대각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한 대칭 행렬의 대각화의 확장을 통하여 자, 정사각 대칭 행렬은 대각화 가능한데 그러면 이 대각화의 개념을 일반적인 n by n 행렬 a로 확장을 해봅시다 여기서. 그리고 행렬 대각화 개념의 일반화를 이용하는 다양한 응용을 보도록 합시다. 가우스 소거법에서 유도되는 행렬의 L분해와 정규 직교화 과정에서 유도되는 행렬의 QR분해에 보태서 세 번째 중요한 행렬분해가 현대수학의 연구 분야인 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SVD입니다. 곧 행렬 A는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는 말인데 A equal U sigma V transpose로 여기서 U와 V는 직교 행렬, 올소고날 매트릭스이고 시그마는 대각선 행렬입니다. 대각선 행렬. 자, 이러한 분해를 특이값 분해 또는 간단히 행렬 A의 SVD라고 부릅니다. 자, 이 SVD,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무엇인가 봅시다. 행렬 A를 N by N의 실수 행렬이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직교 행렬 UV가 존재한다. U transpose AV equal sigma 1, 0, 0, 0, 그 sigma, 이게 부분 서브 행렬이에요, 역시. sigma가 되는. 요런, 직교 행렬 UV가 존재한다. 여기서 sigma는 주 대각선 성분이 모두 양인, 요 부분 행렬. 나머지는 다 제로이고, 단조 감소의 순서로 배열된. 그러니까 주대각선 이 성분이니까 배열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죠. 배열해준다는 건 퍼뮤테이션 해주면 된다는 거니까 요 UV를 퍼뮤테이션 해줘도 직교행렬의 성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 순서를 임의도 줘요. 인 가역인 대각선 행렬이고요. 시그마와는 0은 이건 다 제로 행렬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A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U, V 트랜스포즈가 V의 인버스니까 U, V의 인버스를 양변에 곱해준 셈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모양이 뭐가 되냐면 U는 이런 벡터들로 쭉 쓰여지는 것이죠. 이런 요 컬럼 벡터들로 V는 이런 로우 벡터들로 쭉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여기는 시그마 여기 서베이션 시그마 1과 이제 나머지 다 제로인데 시그마 1이 캐피탈 시그마 1이 이제 리틀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K까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걸 순서대로 우리가 배열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런 것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 행렬을 줘도 임의의 n by n 행렬을 줘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건 유니타리 행렬이고 이거 유니타리 행렬이에요. 직교 행렬. 이거는 다루기가 쉽죠. 그 다음에 요건 대각선 행렬이에요. 대각선 행렬이었는데 이 전체는 논싱귤라지만 여기가 우리가 요것만 알면은 이걸 전체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아주 단순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VD가 얼마큼 파워풀한지 알겠죠? 자, 봅시다. 행렬 시그마의 대각선 성분을 행렬 A의 싱귤라 밸류라고 합니다. A의 요것도 요 시그마 아이들을 A의 특이값 싱귤라 밸류라 하고 U의 열들을 U의 행렬이죠. 컬럼들이 A의 레프트 싱귤라 벡터라고 합니다. 싱귤라 벡터. 또 V 이게 아이겐 벡터 같은 일반화된 개념이에요. 요 V의 요 열들, V행렬의 열들 있죠. 요것들이 뭐냐면 A의 right singular vector라고 합니다. V1, V2 요것들. 자, 이게 singular vector. 이게 eigen vector들의 이제 개념이 더 일반화된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자, 왜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를 봅시다. 자, 봅시다. SVD. 먼저 SVD의 유일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럼 SVD가 존재한다는 걸 위해서 보였는데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완전히 유일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순서를 줘서 이렇게 만드는 걸 폼으로 하자고 규정을 주면 그런 기준 하에서는 유일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봅시다. N by N 크기의 행렬 A에 대해서 minimum of Mn equal K 이거 minimum 이거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이것의
그럼 K계의 특이값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K계의 특이값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가 이 M by N 크기 행렬 A에 대해서 요 M과 N의 미니멈을 그냥 K라고 놓읍시다. 그리고 그 K계의 특이값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특이값 중에서 행렬 A의 랭크를 R이라고 하면 R계의 퍼지티브 싱귤라 밸류가 존재하는 것이죠. 퍼지티브, 양해. 그리고 나머지는 0의 싱귤라 밸류가 존재하는 거. 자, 이들은 A 트랜스포즈 A 또는 A 트랜스포즈 A의 0이 아닌 고유값들의 양의 제곱근이다. 즉, 요 싱귤라 밸류가 무슨 말이냐면, 요 논제로 싱귤라 밸류는 뭐냐면, A 트랜스포즈 A는 정사각 행렬이잖아요. 그럼 정사각 행렬이면 고유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 고유값을 구하면 어떤 거는 이제 그 다, 저기 A 트랜스포즈는 시메트릭 행렬이에요. 그 아이겐밸류가 다 리어야. 다 리어. 그쵸? 리어. 실수야. 0일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그중에서 0인 것들이, 0 아닌 것들이 있고 0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0인 거 말고 나머지 0 아닌 것들은 이제 스퀘어루트를 씌워서 포지티브 값만 하면 0 아닌 것들이 딱 나오죠. 그 개수가 뭐하고 일치하냐면 행렬 A의 랭크하고 일치한다는 소리예요. 자, A 트랜스포즈 A 또는 A 트랜스포즈의 0이 아닌 고유값들의 그 스퀘어루트란 말이에요. 포지티브 스퀘어루트. 만약에 R이 그 K보다 스트릭트리 작으면 그 얘기는 그 특이값 중에서 그 차만큼 K-R계만큼의 0이 존재한다는 소리죠. 나머지는 논제로. 그렇죠? 그러고 따라서 K계의 특이값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자, 그 0, 그 제, 어, 어, 자, 자 이제 그럼 행렬 A의 특이값이 이제 퍼지티브이면 특이값이 A 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안에 있는 행렬 V의 열들은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 이 람다가 바로 뭐냐면 시그마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요 시그마의 제곱이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 이거 스퀘어루트가 시그마가 된 거니까 요거 제곱을 해준 것이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니까 요 시그마 제곱이 바로 아이겐밸류예요. 그걸 람다라고 놉시다.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에 대한 1차 독립인 정규 직교인 고유 벡터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계속해서 보면 그 위에 얘기를 다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8.6.2에서 m by n 크기의 행렬 a의 특이값 분해라고 하면 r을 행렬 a의 랭크라고 할때 v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v가 다이아고날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이게 직교 대각화 가능하죠. 그러니까 v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v를 직교 대각화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또 A, A 트랜스포즈도 이게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직교 대각화 가능하죠. 따라서 U 트랜스포즈, A, A 트랜스포즈 U equal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되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아이겐밸류는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나 A,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가 똑같기 때문에 그것들이 싱귤라 밸류의 스퀘어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싱귤라 밸류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A 트랜스포즈 A는 이렇게 쓸수 있고 싱귤라 밸류에 의해서. 그래서 요걸 다시 풀었으면은 UU 트랜스포즈가 없어지고 또 바뀌어지니까 요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가 바로 딱 보면은 시그마 프라임이 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 곱하면 딱 서로 불필요한 거딱 없어지고 요것만 딱 남게 되는 시그마 프라임 되는. 그래서 시그마 다른 이제 그러니까 시그마를 곱했으니까 이제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가 곱해진 걸 다른 시그마 이제 대칭 행렬 두개 곱했으니까 다른 대칭 행렬이 된 거예요. 자, 시그마 프라임은 대각선 성분이 시그마한 제곱, 시그마 n차의 대각선 행렬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v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v는 바로 이런 행렬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a 트랜스포즈도 바로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렬 그걸 이용해서 A의 그러니까 특이값 분해를 해봅시다. 그럼 A 트랜스포즈 A를 구해서 고유값을 구하죠. 그리고 고유값을 구하면 람다 1이 9이고 람다 2가 1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이 특이값은 요거에 스퀘어루트를 씌워줘서 야, 그중에 양의 값을 선택한 거니까 그러니까 3하고 1이 되죠. 자, 그럼 이거 요 람다 1이 그걸 9에 대응하는 요 람다 9에 대응하는 A 트랜스포즈의 이제 단위 고유 벡터를
고유백탈구에서 노말라이 시키고 람다 투 이퀄 1에 대응하는 A 트랜스포즈 A에 이제 단위 고유백탈구에서 노말라이 시키면 각각 부유한 V2를 구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U1 U2를 만들어낸 겁니다. U1 U2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러면 자 계속해서 자 어쨌든 그 정의 그대로 그 람다1과 람다2에 대응하는 그 A 트랜스포즈 A의 단위 고유 벡터 V1 V2를 찾아서 V 행렬 유니타리 행렬 V를 구하고 V1 V2를 이용해서 U1 U2를 찾아서 그 U1 U2를 컬럼으로 하는 그런 U 벡터를 구하면 그러면 그 U와 V를 이용해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자연스럽게 A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이렇게 만들려고 이걸 컨스트럭트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걸 확인해 보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곱해주면 원래 행렬 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세이지로 실습해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그 원래 행렬에 대해서 SVD를 구해서 실제로 프린트를 해보면 시그마 V가 그대로 나오죠. U가 U 행렬이 나오고 V 행렬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그마 행렬인 3과 1이 나오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행렬이 U, 두 번째 행렬이 시그마, 마지막 행렬이 V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정의 8.6.3은 N by N 크기의 행렬 A가 가역 행렬일 필요 충분 조건은 A 행렬의 특이값이 모두 0이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랭크가 풀랭크를 갖는다는 소리죠. 풀랭크를 가지면 그러면 이제 가역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정리 8.6.4는 N by N 행렬 A에서 알개 특이값들이 이제 크기 순서 특이값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했다고 하면 행렬 A는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소리예요. 요 시그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 쓸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펙트럴 정리예요. 앞에서 본. 그러니까 행렬이 있으면 그 대칭 행렬이 있으면 그 아이겐밸류들 가지고 아이겐밸류와 벡터들의 일차결합으로 그 행렬을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 정사각행렬이 아닌 이렇게 일반적인 렉탱귤라 행렬에서도 스펙트럴 정리가 싱귤라 밸류를 가지고 쓰여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역행렬은 정사각행렬에 적용되는 개념인데 이러한 역행렬의 개념을 일반화한 정사각행렬이 아닌 직사각행렬의 수도 인버스를 이제 소개하는 게 2절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제네랄라이즈드 인버스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제네랄라이즈드 인버스. 이를 통하여 수도 인버스는 최소 제곱의 연구에 중요하게 응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배웠었죠? 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과 이 수도 인버스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될 겁니다. A가 크기가 N by N인 가역 행렬인 경우 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가역 행렬인 경우에는 A 인버스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UV는 유니타리 행렬이고 직교 행렬이고 그다음에 U 시그마가 풀랭크 가지니까 이제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A가 근데 정 이렇게 쓰니까 문제 없었어요. 근데 A가 정사각행렬이 아니거나 또 비가역인 정사각행렬인 경우에는 요 시그마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논싱귤라 파트와 이제 나머지 0인 파트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A에 대한 행렬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그 UV가 V하고 A의 대거를 V의 시그마 프라임, U 프라임인데 요 시그마 프라임을 시그마 1의 인벌 그러니까 가역 행렬 파트하고 아니면 이제 나머지 파트를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A 대거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요 A 대거를 정의해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도 인버스를 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렬 A가 크기가 N by N인 경우 크기가 N by M인 행렬 A 대거 V 시그마 프라임 U 프라임을 행렬 A의 수도 인버스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쓰는 이렇게 쓰는 것은 여기서 UV는 직교 행렬이고 시그마 프라임은 다음과 같은 행렬입니다. 여기 봤듯이.
여기서 시그마 1은 가역 행렬인 거예요. 여기는 그거에 인버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 A 대거는 이제 A 대거로 읽고, A가 0인 경우에는 A 대거가 0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규격은 하나는 N by N이고 하나는 N by 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행렬의 pseudo inverse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정의 그대로, 자, singular value를 구하고, u를 구하고, v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A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할 수 있죠. 그럼 singular decomposition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A 대거는 요걸 이용해 갖고서는 요 앞에 UV는 그대로 순서만 바꿔서 사용하고 그다음 요 시그마 파트, 요 시그마 파트를 요 시그마 시그마 2에 대해서 분수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는 것이죠. 요게 왜냐하면 요거에 요게 시그마 1 시그마 2가 둘 다 0이 아니면 요게 역행렬이 바로 요거니까, 그렇죠? 캐피털 라지 시그마의 인버스가 바로 요거니까.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되죠. 실제로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재밌는 것은 요것과 요거를 요거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거예요. 항등행렬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곱하면 2x2인 항등행렬이 나옵니다. 자, 그 과정을 세이지로 한번 실습을 해보면 행렬 이제 넘피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여기 요 주소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예를 그대로 사용해봅시다. 사용해보면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행렬의 B 매트릭스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B 매트릭스를 요게 그 수도 인버스를 구한 행렬이에요. 이게 수도 인버스가 구해진 거야. 그 수도 인버스하고 A를 곱해봤죠. 그랬더니 딱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떤 의미예요? 정사각 행렬이 아니에요. 정사각 행렬이 아닌데 그것을 싱귤라빌리티 디컴포지션 한 다음에 그 논싱귤라 파트에 대한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그 싱귤라빌리티에 썼던 UV를 활용해서 그 수도 인버스를 정의해 놓으면 그러면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되는 행렬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즉 B가 A의 대거가 되고 B에다가 A를 곱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됐다는 소리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사각 행렬이 아닌 경우에도 이 가역행렬은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지만 역행렬에 근사한 그런 그 행렬을 찾아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것과 진짜 가역행렬과의 관계식에 대해 진짜 역행렬과의 관계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계속해서 행렬 A의 랭크가 N인 경우에 A는 full, 이렇게 N by N 행렬의 랭크가 N이면 full column rank를 갖는 셈이죠. 이 full column rank를 가지면 A transpose A는 N by N 행렬이고 랭크가 N이기 때문에 invertible matrix죠. 이 pseudo inverse는 A가 가역 행렬인 경우에 역행렬 A inverse와 일치하게 되고 그러면 이 pseudo inverse 일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pseudo inverse가 우리가 가역 행렬인 경우에 pseudo inverse는 딱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구하는 pseudo inverse가 여러분들이 봤던 least square solution하고 일치하고요. 봅시다. 행렬 A가 full column rank를 갖는 N by N 행렬인 경우에 A의 pseudo inverse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많이 보던 모양이죠? 그쵸? 많이 보던 모양이죠. 이게 이제 그 커브 피팅 할 때 여러분들이 썼던 그 행렬이죠. full column rank를 만들어가지고 쓴. A, 그 증명은 뭐 당연한 게 특이 값분을 써서 그대로 A transpose A 구해주고 이제 그러면 이제 풀 컬럼 랭크를 가지니까 그 역행렬 구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딱 그게 A 대거로 맞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 transpose A inverse A transpose A는 쭉 풀었으면 딱 요 모양이 나오잖아요. 요 모양이 나온다는 소리는 바로 A 대거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는 아래쪽이 다 0, 아래쪽이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풀 컬럼 랭크를 가졌기 때문에 그 저기 사이즈가 한쪽 로우나 컬 이쪽은 뒤집 수도 인버스에서는 이쪽에 컬럼이 풀 컬럼 랭크를 가졌으면 로우가 풀 로우 랭크를 가지니까 요 아래 제로 컬럼이 하나 제로 로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로 컬럼이 없었듯이. 자, 이런 행렬에 그러면 수도 인버스를 구해라. 수도 인버스 구하면 요거 요게 일단 첫 번째 컬럼하고 두 번째 컬럼이 1차 독립인 거는 요 두 개만 봐도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 컬럼 랭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를 구해서 그거의 역행렬 구해서 A 트랜스포즈 구해 주면 되는 것이죠. 훨씬 구하기가 쉽죠. 풀 컬럼 랭크 갖게 하면. 자, 그러면 수도 인버스의 성질들이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만약 A 대거를 A의 수도 인버스라고 하면 A의 A 대거 A는 A고 A 대거 A의 A 대거는 A 대거고 등등. A A 대거의 트랜스포즈는 A A 대거고 A 트랜스포즈의 대거는 A 대거의 트랜스포즈고 A의 대거의 대거는 자기 자신이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정사각 행렬일 경우 예? 그리고 가역 행렬인 경우는 이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정리하고 완전히 일치하죠?
여기가 A 인버스가 있다고 해봐요. A의 A 인버스, 아이덴티티 곱하기 I 하면 A 하면 A가 되고. 여기서 A의 인버스의 그 트랜스포즈라 그러면은 이게 아이덴티티의 트랜스포즈는 아이덴티티고. 그렇죠? A의 인버스의 인버스는 A가 되고. 하는 식으로. 여기서 이 수도 인버스는 최소 제곱 해를 찾는데 특이값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공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AX equal B의 최소제곱해는 정규방정식의 해잖아요. 이 경우에 A가 풀 컬럼 랭크를 가지면 A 트랜스포즈가 가역행렬이며 유일한 해를 갖는다. 리스트 스퀘어스를 갖는다 그랬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봤던 요 수도 인버스죠. 그렇죠? 수도 인버스하고 일치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전에 배웠던 커브 피팅 문제들이 이대로 이거의 스페셜한 케이스를 처리되는 거예요. 정리 8.6.7에서는 A가 n바이의 행렬이고 B는 Rn의 임의의 벡터이면 X는 X equal A 대거 B가 최소의 크기를 갖는 AX equal B의 최소 제곱 해이다. 이게 이제 대거가 바로 이거의 최소 제곱 해가 되는 거예요. 자, 최소의 에라를 갖는. 자, 이 봅시다. 만약 A equal U의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A의 특이값이라고 하면 시그마는 이렇게 쓸수 있고 여기서 시그마 1은 가역이고 A 대거는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 A 대거의 B는 요건데 요걸 풀었으면 쭉 풀었으면 서로 다 상쇄되고 남는 게딱 요거만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때 그 찾았던 바로 그아즉 X equal A 대거 B는 X 트랜스포즈 AX equal A 트랜스포즈 B를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식을 만족하는 해라는 소리죠. 즉 노말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라는 소리죠. 노말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바로 최소 제곱 해였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네 점을 지나는 리스트 스퀘어 라인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하죠. 네 점이 주르륵 있고 이제 그 B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네 점,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리스트의 솔루션 라인이니까 Y equal AX plus B라고 하면 그러면 0대 1, 1대 3, 2대 4, 3대4 해서 이런 Y equal AX에 대입해서 식을 만들면 AX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A의 풀 컬럼 랭크를 가지죠. 당연히 풀 컬럼 랭크를 가지니까 A 대거는 이렇게 쓸수 있죠. 그 A 대거를 구해보면 이렇게 구하죠. 그럼 이 A 대거를 B에다 곱해주면 3, 2분의 3, 1이 바로 나오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Y equal 2분의 3, X 플러스 1이라는 게 그냥 단숨에 나오죠. 수도 인버스를 이용해서 바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한 겁니다. 자, 이 싱귤라리티 컴포지션을 고안한 게진 골룩 교수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이분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고 이 매트릭스 컴퓨테이션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인데 이 매트릭스 컴퓨테이션 때문에 스탠퍼드 대학이 결국은 그 매스매티컬 모델링을 실제 문제에 활용하는데 그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됐고 지금 이분한테 배운 제자들이 이 구글사의 설립자들이 바로 이진 골룹 교수의 제자들이 구글을 만든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이스라엘 학회에 갔을 때는 옆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상으로 싱귤라리티 컴포지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들이 좀 있는데 연습 문제들을 한 번씩 보고 답까지 있으니까 동영상을 녹화하면 볼수 있으니까 이 주소에 들어가서 카피해서 확인해 보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맞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질문 있습니까?